the fuck did I leave my car?괴물로 변하게 되는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유도 모르고 당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유령을 인간의 몸속으로 전파시켜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악마와 그 괴물을 잡는 사냥꾼 바로 네크로맨서. 지금 나오는 이들이 바로 괴물 사냥꾼 네크로맨서들이에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1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더맨더머 같이 모자란 남자 한 명, 아니 두 명이 있네요. 왼쪽은 하워드, 오른쪽은 그의 친구 랑기. That is disgusting. No man, it's just nature. 랑기의 스마트폰으로 영상 문자가 전송되고 그건 게임을 할 거냐고 묻는 것이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그는 게임을 할 것이라고 예스를 누르게 되죠. Yeah. Downloading now. Game activated. What are you doing? I'm looking for ghosts. I'm supposed to be able to see ghosts with this thing, but I can't see shit. Like dead people, ghosts. What the shit is? 이 게임은 스마트폰으로 유령을 찾는 게임인데 그 게임은 네크로포드라는 송신기로 스마트폰에서 괴물이 나오는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그들은 생각하는데 휴대폰 화면을 보니 아주 괴상하게 생긴 괴물이 보이는 것이죠. 랑기는 신기하게만 생각하는데 하워드는 뭔가 이상하게 느끼게 되죠. Check that shit out. Yeah! 괴물을 사냥하는 이들은 바로 네크로맨서들입니다. 시동 걸어라잉. 랑기가 스마트폰 화면을 하워드 쪽으로 비추자 순간 하워드는 빛을 뿜으면서 차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죠. 이후 하워드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이던 유령이 실제로 보이게 되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초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Oh, you gotta be kidding me. 괴물도 쉽게 죽여버리는 하워드의 초능력. 그가 초능력으로 괴물을 죽이자 괴물과 연결된 서버에서는 하워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가 강력한 네크로맨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하워드는 다른 네크로맨서들과 합류하게 되고 몸속에 숨겨져 있던 칩을 발견하게 되죠. It's old tech, huh? They're in the building. We have to get out of here. Now. 하워드가 발각된 것으로 인해 네크로맨서들의 본부가 악마들에게 공격받게 되는데 랑기가 왜 저렇게 됐냐고요? 괴물에게 공격을 받고 죽고 나서 하워드의 이상한 힘에 의해 유령이 되어 수호신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게 되었죠. 성격은 그대로네요.
pretty disgusting, huh? Very. So I went for a cruise on before. There's like ghosts everywhere. But they're like retarded or something. But I'm different. I think that's because you did something to me. See, wherever I go, I keep getting pulled back here to you. Why is that? Howard는 갑자기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는 다름 아닌 나쁜 네크로맨서 악마였어요. 엄마는 하워드를 악마의 편에 들게 하기 위해 설득하지만 하워드는 엄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몰리 일행과 함께 엄마로부터 구출되어 아지트로 오게 되죠. 본격적으로 네크로맨서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They've got their own bat cave. This is a kill station. It's like a slaughterhouse for demons. Don't be scared, Howard. This is a safe zone. Meet your new sparring partner. Kill station. 이곳은 악마들을 잡아서 큐브 속에 가둬놓았다가 네크로맨서의 초능력으로 이들을 불러내어 레이저 빔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장소. 몰리는 하워드를 훈련시키기 위해 귀엽게 생긴 샌드백을 준비합니다. 하워드는 샌드백은 당연히 주먹으로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몰리가 초능력으로 샌드백을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워드에게 해보라고 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 하워드는 저러다 진짜 똥 나오겠네요. I'm gonna shit my pants. Let's try something smaller. Necromancer들은 초능력으로 괴물을 불러내고 3D 프린터로 괴물을 실제 파괴할 수 있는 물체로 변형시키고 레이저 빔으로 파괴하는 일을 하죠. 하워드도 이제 본격적으로 Necromancer가 되고 사냥을 나갑니다. Everything's gonna be sweet. Super sweet? Super sweet. Hey, lover boy. 몰리는 겁을 먹은 하워드에게 다 잘 될 거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계속 긴장하고 있는 하워드가 기웠는지 토르켈이 장난을 걸어봅니다. 그래도 긴장한 하워드. 경험이 없는 하워드가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토르켈이 위기에 빠진 하워드를 겨우 구출합니다. 토르켈이 자신의 영혼을 악마 속으로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몰리에게 되살려내 달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은 토르켈은 죽게 되죠. 하지만 영혼만 운이 좋게 살았고 영혼을 살려내는 3D 프린터로 펑키 스타일의 토르켈이 재탄생하게 되죠. 그녀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나 봐요. I have a plan. 하워드 일행은
악마 대장을 공격할 새로운 계획을 생각해내고 무작정 쳐들어갑니다. 펑키 스타일로 변신한 토르켈이 실력 발휘를 하여 공격이 거의 성공할 것처럼 보였지만 토르켈은 공격당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하워드의 엄마인 악마대장은 네크로포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간의 영혼을 모두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전 세계의 인간들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네크로맨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네크로맨서들이 살려내게 될까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화 리뷰 나우 무비였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